네, 연휴가 지났는데 시장은 오히려 충격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코너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시장은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지 시장 전망 먼저 오늘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짧게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 금요일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졸츠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H4L이라고 하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 달러 강세, 기술주의 낙폭 확대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한 차례 희석의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장을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한 차례 환기 정도는 시켜줄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 이어지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야 될 텐데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업이 업이다 보니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3일경 바로 예산안, 임시 예산안이지만 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을 제외한다면 앞선 27일부터 쭉쭉쭉 플러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플러스, 좋은 분위기 속에 제가 그래도 어제 저녁 6시경 VIP분들께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그날 밤, 어젯밤 졸지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 방 더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어디까지 낙폭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다시 살펴본다면 선물 매도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만 하더라도 7천억 원 이상의 선물 매도가 있었지만 거기서 더 이상 낙폭 그리고 선물 매도 확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3만 5천 계약에서 4만 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면 얼추 매도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본다면 5만 5천 계약 이상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기술적 매도도 어느 정도 마무리 수준이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차피 종목별로 4에서 5% 이상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매도의 실익은 적다. 그러면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인내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위원님,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실적이 두 가지 큰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바로 만나보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반도체는 아니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떤 모멘텀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모멘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미국 빌보드 핫트렌딩 송즈 차트 1위라는 게 이번 이슈 모멘텀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슈 모멘텀 저희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도 한 차례 JYP 엔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티스트들의 컴백 무대가 하나하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신규 앨범을 발매하는 그 아티스트들, 그룹들의 이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본다면 VCHA, 저도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것을 비춰라고 읽는다 하더라고요. 네. JYP의 신인 걸그룹인데 이 걸그룹의 신규 곡이 빌보드 핫트렌드 송즈 파워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500만 뷰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속에서 신인 그룹들의 인기, 팬덤도 이제 구축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트와이스는 여전히 글로벌 콘서트들을 흥행리에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아이돌들의 데뷔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JYP 엔터가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올 때 K-POP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그룹이 아니라 이 K-POP의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때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아, 이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K-POP의 시스템, 우리가 성공한 이력이 있는 K-POP의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실적과 이익의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선으로 JYP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모멘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점점 새로운 걸그룹, 보이그룹의 이름이 어려워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비춰 기억을 해봐야겠고요. 자, 두 번째 모멘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K-POP 음반 수출액 역대 최고라는 모멘텀인데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이냐 뭐 11일이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음반 수출액인데요. 음반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23년 9월 잠정 수출액이 421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0% 상승, 전월 대비로는 6.7% 상승한 구간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음반 수출 금액이 1월달까지 본다면 1월에는 197억 원, 2월 241억 원, 307억 원, 333억 원, 342억 원, 345억 원, 395억 원, 이제 9월달에는 421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불러드린 대로 차츰차츰 음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인 걸그룹과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 무대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콘서트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필리핀 콘서트가 5만 5천석 규모였는데 여기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데뷔 8주년 기념 단독 팬미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티켓을 열자마자 모두 다 완판, 매진되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 내년까지도 뭐 태국이나 필리핀,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월드투어 콘서트들에 있어서 대형 콘서트일수록 이익률, 마진율이 좋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관찰을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티켓뿐만 아니라 응원봉이라고 하는 그 굿즈들에 있어서도 이익률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 봤을 때 신인 걸그룹, 신인 보이그룹,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을 볼 때 4분기로 가면 갈수록 JYP 엔터의 실적에 따른 하방 경직성보다 뚜렷할 것이다. 조정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조정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자, 그렇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상으로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차트상으로 역시 저위험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8월 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대세 상승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이후에 거래량을 본다면 거래량이 말라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차트상 저위험 구간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횡보가 나오고 있고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강한 반등과 회복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이 구간에 아래 꼬리를 달고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을 매직 구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요. 121선에 대한 빠른 반등은 한 차례 두 차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120일 구간까지는 빠른 반등 가능성 높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하방이 지지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1만 원, 11만 원 구간에서는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14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반도체와 실적이라는 두 가지 기둥 중에서 실적이라는 거대한 기둥을 또 하나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잘 챙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위원님 오늘 또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수익을 부탁해 오후 방송 이후에 바로 공개 방송 진행되는데요. 연휴가 끝났습니다. 10월 대응 전략 같이 살펴보면서 수목 금요일 이 변동성 장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고 허 의원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10월의 전략 꼼꼼하게 다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